네, 이번 영상에서는 스칼라고 그리고 벡터고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칼라곱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벡터를 곱하는 건데 곱해서 어떤 스칼라가 나오는 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동그라미 그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해주는 건데요. 내적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걸 하면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벡터 A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으면 코사인 세타 성분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A 이게 절대값이겠죠?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게 세타가 주어지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잖아요. 코사인 세타 에다가 B의 절대값 곱한 것이 A 곱하기 B가 될 겁니다. 뭐 이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성분 이게 B 코사인 세타 성분이 될 건데 이거에다가 A 곱한 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 곱할 때 스칼라 곱할 때는 어떤 벡터를 에그 성분을 쪼개서 그 다른 벡터 곱해지는 벡터의 성분만 곱하는 거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세타가 주어졌을 때 구할 수 있는 방법이겠고요. 만약에 세타가 없다 한다면 그래서 어떤 A 벡터를 AX, AY, AZ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B 벡터는 BX, BY, BZ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스칼라 곱은 AX, BX 더하기 AY, BY, AZ, BZ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만약에 그 평행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1 0 0 벡터와 0 1 0 0 벡터 곱하면은 이거는 1이 될 거고 만약에 서로 수직한 0, 1, 0 이렇게 곱해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얘랑 얘 곱한 건 0, 얘랑 얘 곱한 건 0, 얘랑 얘 곱한 건 0이기 때문에 0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스칼라 곱은 그래서 결과값이 스칼라가 되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벡터 곱은 조금 다릅니다. 벡터 곱. 벡터 곱은 A와 B 벡터를 벡터 곱한다는 거는 이렇게 곱셈 표시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뭐좀 생각해 봐야 될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i, j, k, ax, ay, az, bx, by, bz 이렇게 쓰게 돼요. 이게 수학을 좀 행렬에 좀 친숙한 경우에는 이게 디터미넌트라는 거를 알수 있을 겁니다. 이 디터미 어 이렇게 디터미넌트가 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를 일단 외워두고요. 이거는 각각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게 X축 성분, Y축 성분, Z축 성분. 그러니까 단위 벡터잖아요. X축방의 단위 벡터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각형 값을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AY, AZ, BY, BZ.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 성분은 어떻게 적어주냐면, AZ, AX, BZ, BX,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거 할 때, 방향을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Z축 방향 성분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은, AX, AY, BX, BY,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3x3, 3개 있고 3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 3 곱하기 3 형태를, 3개의 2 곱하기 2로 바꿔서 쪼갰습니다.
네, 이 그러면은 2 곱하기 2에서는 어떻게 더 쪼갤 수 있느냐? 그 어떤 값, 이게 결국은 스칼라가 돼야 되는데요. 그 디터미넌트를 하게 되면 이게 스칼라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쓰냐면, 그 AY와 BZ를 곱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빼냐? BY와 AZ를 곱한 걸 뺍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AY, BZ 빼기 AZ, BY 뜨고, 더하기 X, Y축 방향은 AZ 곱하기 BX 빼기 AX 빼기 BZ가 되고요. Z축 방향 성분은 AX랑 BY 곱하고 AY랑 BX 한 거를 뺍니다.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눠주 어 이제 계산한다는 거를 외워두는 게좀 편하겠죠? 이게 두 벡터 곱을 이런 식 구할 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걸 익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런 그세 가지 X, Y, Z 축 방향 성분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각각의 2x2 매트릭스는 이런 식으로 값이 계산된다, 스칼라가로 얻어진다는 걸 외워두는 게좀더 편할 겁니다. 이걸 다 외워두기보다는요. 그래서 이게 스칼라 곱하기 벡터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는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벡터 곱을 하게 되면, 두 벡터의 벡터 곱을 하게 되면 벡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할때 조금 그 외우기 좀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값들이 아래 첨자들이 기억이 안날수 있는데, 항상 어떻게 기억해 두면 좀 편하냐면, i, j, k가 있으면 원래는 ax, ay, az, bx, by, bz가 있는 건데요. 여기다가 ax 이거를 한번 더 쓰고, 이것도 한번 더 씁니다. ay, by. 그다음에 이거는 i, j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i의 성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i, ay, az, by, bz. 근데 그러면 j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 사각형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az, ax, bz, bx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z축 방향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z축 방향 단위 벡터에다가 이 사각형에 있는 값들을 그대로 갖다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 2x2 매트릭스 이 값은 이제 이렇게 이게 다이아고날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두 값을 곱하고 그 오프 다이아고날 이두 값들을 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좀더 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벡터가 성분들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벡터가 그냥 뭐 주어졌고 이제 결과값만 절대값만 얻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수 있냐면 a와 b와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뭐 그림으로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그 사인 세타가 두 각도 두 벡터의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이 사인 세타 성분, 즉 수직한 성분만 얻어서 계산을 해주면 이게 이 면적이 결국에는 이 값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적이라고 하는 혹은 벡터곱의 절대값은 결국에는 두 벡터가 만드는 면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고요. 방향은 사실은 만약에 X축 성분에다가 Z축 성분을 곱하면 Y축 성분을 곱하면 Z축 성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손가락을 두 벡터 A와 B가 있다고 한다면 오른손으로 이걸 감싸는 식으로 감싸면 엄지손가락이 위를 향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Z축을 향하게 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냥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우리가 이런 성질을 얻을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i 곱하기 j를 한다고 한다면 ijk에다가 100, 01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해보면 0010 그다음에 j 0010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0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고, 0 빼기 0이니까 0이고, 0 빼기 0이니까 0이고, 1 빼기 0이니까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된다는 걸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에다가 j 벡터 곱하면 k가 나오고, 이거는 또볼 수가 있는데, 순서를 바꾼 거랑 동일, 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와 B 벡터의 벡터 곱은 순서를 뒤바뀐 경우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사실 없었어요. 스칼라 곱이나 뭐 일반 사칙 형사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벡터 곱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 가지고 또 어떤 걸볼 수가 있냐면, 만약에 똑같은 거를 곱하면 똑같은 벡터 곱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거랑 같아야 돼요. 이 아까 위에서 보인 것 때문에 그 마이너스 그 이거랑 뒤바꾼 거 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아야 돼요. 근데 이 값이랑 사실 같잖아요. 이거랑.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실제로 이게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 수도 있겠죠. 값을 대입해서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칼라 곱이나 벡터 곱이나 뭐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분배 법칙은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더하기 이거일 거고요. 벡터 곱의 경우에도 앞에 거부터 벡터 곱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벡터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쓸수 있고요. 뭐 스칼라 곱의 경우도 비슷하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게 분배 법칙이요. 이게 분배 법칙이고, 네, 이거는 이제 미분할 때 쓰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면 일반적인 경우에 스칼라 곱과 벡터 곱 관련된 문제들은 어지간하면 다풀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